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드디어 이제 그랜저, D56 그랜저를 만나러 왔는데, 이 차가 처음에 1986년도에 출시됐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동생, 한살 동생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가격이 또 공개가 됐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을 가장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 프리미엄 모델이 3,716만원부터 이스클루시브가 4,202만원, 그리고 캘리그래피가 4,604만원, 풀옵션을 다 넣어도 일단 한 5천 중반 가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늘 얘기한 게 있어요. 6천 넘으면 절대 안 산다. 그러니까 5천대 완성은 된 거예요, 다행히. 와, 인기 진짜 많겠는데? 일단 계약률이 뭐 10만 대가 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하이브리드가 또 주력 모델이긴 한데, 하이브리드는 좀 가격이 좀 더 세요. 프리미엄이 4,376만 원. 그러니까 이게 3.5 그 세제 혜택 적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가 4,826만 원. 캘리그래피가 5,264만 원. 하이브리드도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 풀옵션을 다 넣어도 한 5,700대? 야, 이거 머리 잘 썼어요. 그래도 예전 그랜저 가격 비교하면은 확연히 오르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이거 G80 하극상이라고 했을 때, 아, 댓글로 욕 진짜 무지하게 먹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런데요, 외관만 봤을 때는 하극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웅장함이나 이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 일단은 이 차 넓이가 1880인가 밖에 안 돼요, 전폭이. 아,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DRL 램프, 요게 상징이잖아요. 요 램프랑 요 밑에 램프가 전부 일자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기존의 K8하고 거의 넓이가 비슷한데도 훨씬 넓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램프가 진짜 예쁘다. 옛날에 진짜 우주에서 한 줄 쫙 나올 때처럼 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한 차인데, 이제 이쁘다 안 이쁘다의 느낌이 없잖아요. 얘는 완전 그냥 존재감 하나로 가는 거거든. 일단 요 본넷 길이를 엄청 늘려놨어요. 요 수직 범퍼 길이 봐봐요. 길다. 이런 차랑 비교하기 좀 그런데, 일단 롤스로이스 있죠? 도로에서 존재감이 빛나요. 엄청나게 긴 후드와 엄청난 범퍼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벤틀리도 좀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7시리즈가 풀체인지 될 때 롤스로이스 형상으로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존재감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도 존재감 느낌 나요, 안 나요? 나요. 이게 바로 그런 것처럼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 글을 자세히 본 게 더 예쁘다. 그렇죠. 요 입체감이랑 이런 것들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요 하나하나 디테일 봐봐요. 이 디테일 보여요?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 송피디 뭐라 했어? 저게 뭐야? 막 이랬잖아. 아, 이게 뭐 닮은 것 같아서 이 차. 아, 그리고 요 현대마크가 이제 보면은 되게 얇고 매트한 느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블랙잉크 에디션이라고 넣으면은 제 A8 같이 살짝 크롬 죽이기 느낌? 이게 13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이 다 이제 블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쪽 그릴 쪽, 이쪽 마크 쪽이 다 블랙으로 바뀌고, 이쪽 휠까지 이제 블랙 에디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이제는 30, 40대한테 좀 인기가 많을 거예요. 요번에 나오는 이제 D56 그랜저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게, 원래 가장 많이 이제 요거 판매 목적이 40, 50대예요. 블랙 잉크 에디션 같은 게 이제 내놓으면서, 아, 30, 40대 좀 살짝 성공한 느낌? 또 우리 사장님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가격이 G80 보면 중후한 느낌 나요, 안 나요? 나죠. 나요? 안 나? 아, 난 좀 덜한 것 같아. G80? 오히려 G90이 나지, 중후한 느낌은. 근데 얘는 중후한 느낌은 오히려 G90보다 강력해요. 그래서 지금 보는 차는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차 같은 경우가 이제 2.5 가솔린 캘리그래피.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2.5 엔진을 3.5 엔진으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제 25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리고 3.5 엔진을 달아야만 이제 사륜을 넣을 수가 있어요. 220만 원을 또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전륜 모델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아마 사륜을 선택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차를 이렇게 보면은 진짜 볼륨감이 진짜 크다. 같이 볼륨 좀 켜야지. 왜 차만 볼륨이 키워지냐고. 왜 우리는 말라가냐고. 요 볼륨감이, 요 휀더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느낌 보여요? 이렇게? 휀더가 여기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본넷은 여기가 끝이야. 원래 본넷 여기까지 다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세대 뭐 그랜저를 이제 오마주 했다고 해서 그 형상을 다 따라한 거예요. 쭉쭉쭉쭉 요 라인 봐봐요. 끊임이 없어. 야, 가다가 진짜 이 간지 장난 아니다, 이거. 짠. 이거 거의 지구곡이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살짝 하극상 느낌이 난다고 하는 거야. 와, 와, 와 하다가 내가 이제 그 얘기했던 그 골반의 엉덩이. 엉덩이가 나오는 거. 내가 이거 좋아하잖아. 이 골반 나오는 느낌. 이게 파나메라 같이 과하게 둥그렇게 나온 건 아닌데, 여기에 살짝 볼륨감을 줌으로써 이쪽 라인을 보면 갑자기 좀 젊은 느낌 나지 않아요? 앞에서는 완전 좀 중후한 느낌이 났다가. 자, 이 차 길이가 이제는 현대 플래그십이잖아요. 5m가 넘어요. 5m35cm인가? 제네시스로 안 가도 현대에서도 완전 플래그십 차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 길이감 어때요? 좀 길어 보여요. 이 뒷자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데요. 이쪽 부분 좀 특징을 보자면은,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세단들이
원래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울어야 되거든요. 보통 요즘에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 탔을 때 막 머리가 단다던가 앉은 키가 좀만 커도 좀 불편한 느낌? 이런 게 많이 났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이 차는 완전 플래그십 자동차다.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쪽에서 이렇게 꺾여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갓그랜저 느낌도 나는 것 같아. 옛날 1세대 갓그랜저 보면은 뒤에 쪽방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오마주. 요쪽이 이제 쪽방 창문을 이렇게 오마주한 느낌인데 예전 느낌과는 다르게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긴 합니다. 그럼 요쪽 라인 보시면은 이거 좀 흉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고무들? 이런 고무들이 다 보이죠? 좀 이상하죠? 이게 썬티엄 안 보여요. 그리고 블랙 처리를 해놨잖아요. 요쪽도 블랙 처리, 블랙 처리, 블랙 처리. 이게 만약에 썬팅을 하면은 완전히 꺼멓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어지게끔. 이제 좀 숨은 의미 알겠죠? 그러니까 이 차는 썬팅을 하고 다녀야 되는 차다. 완전히 한국 차다. 해외만 나가도 썬팅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 데가 다 보이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차키. 차키는 살짝 실망스럽지 않아요? 이 H라는 마크가. 그렇죠. 이 H. 이렇게. 차키는 살짝 좀 옛날 느낌이 좀 나는데? 자, 이제 오토 플러시 도어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고급감이 정말 플래그십 느낌이 나지 않아요? 저도 이 느낌은 정말 잘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어 아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그랜저 XZ 때. 바로 그랜저 XZ 때. 그래. 이거 진짜 예뻤잖아. 우리 나이 때. 입었어. 우리 80년대생에게 그랜저 XZ 한 번쯤 드림카 아니었나요? 그 드림카였던 이유 중 가장 큰 게 이 프레임 리프트 도어였어요. 이게 너무 멋있었잖아. 그치? 네. 어떻게 이 창문이 그대로 나오지? 지금 창문이 안 열리는데 창문까지 열게 되면은 완전 내가 살짝 뭐 그 스포츠카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옛날 XZ 때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닫을 때는 보면은 다들 봐봐요. 올라가죠. 요거는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할 때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술이 없다 보니까요. 여기에 이걸 걸치면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여기 고무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물이 엄청 새는 거예요. 고속도로 빨리 달리면 어떤 느낌 나 있어요? 이 풍절음, 달달달달 거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불만이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차음유리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중 차음유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 노이즈 캔슬링을 다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도 이제 흡음 타이어가 다 들어갔어요. 아, 그리고 이쪽이 이제 DRL 램프가 여기서 딱 끊기잖아요. 여기까지 들어오진 않아요. 왜요? 이쪽은 이제 들어오지 않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 관계자한테 물어보죠. 왜 안 들어오나요? 이쪽까지 안 들어오는데 굳이 여기까지 왜 늘려놨을까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요 안개등 쪽 헤드라이트 쪽 있죠. 여기 헤드라이트거든요. 요쪽을 굳이 깊게 넣어서 여기까지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랑 여기가 굉장히 짧아 보이죠. 이게 이제 짧은 오버행 느낌을 낸 거예요. 비율적으로 솔직히 수입차 플래그십 같은 건 완전 다 후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우리가 설명을 안 해주면 다 후륜인 줄 아는 거예요. 후륜 고급 세단 그 느낌을 내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도 오버행이 많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 파나메라 같이 과하진 않지만 살짝 스포츠 세단 느낌 나지 않아요? 그죠? 이쪽 느낌이 이렇게 그러니까 좀 볼륨감 있고 이렇게 엉덩이가 볼륨감이 있는 차들이 이제 도로에서 존재감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차는 요 후미 라이트 요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끝낼 것 같아.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지? 여러분들 요게 정말 전작의 그 그냥 이쁘기만 하고 귀요미 그랜저 IG 기억나요 안 나요? 맞아. 그 차만 해도 정말 중후함은 제로였잖아요. 야,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후함이 이 한 줄 라인만 살려놨는데도 확연히 돋보이거든요. 와, 이 차 뒷모습 진짜 매끈하다. 여기가 어때? 원래 이렇게. 다른 세단들 기억나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안에 안쪽이 이렇게 오목하게 이 차는 볼록하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 어떻게 열지? 이렇게 볼록하게 디자인을 하면 트렁크 열 버튼이 있어 없어요? 어딨어? 요거는 이제 현대 매니아들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요 부분에 있어요. 어디 여기 이렇게.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트렁크기 넓이가 이거는 뭐 어디까지 있어? S클래스 7시리즈 A8 다 한대. 엄청 넓다. 진짜 광활하게 넓죠. 요쪽 저 깊이까지 저 깊이 물건 놓으면 빼지도 못해. 그 정도예요. 이게 바로 국산차가 이러면 또 내 현대 빤다고 그랜저 빤다고 또 난리 나겠네. 현대한테 돈 받았냐 이러겠네. 여러분들 이거 실물로 보면은 솔직히 많이 깔 데가 없어요. 보시면은 여기 뒷좌석이 여기서 시작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트렁크인 거지. 네. 일단은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또 실내 공간, 또 국산차이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 뽑아내는 게 대박이거든요. 근데 일단 요 트렁크까지만 봐도 진짜 광활한 넓이입니다. 요번 그랜저는 블랙 아니면 화이트. 블랙 아니면 화이트가 대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화이트가 더 이쁜 것 같아? 블랙류가 더 이쁜 것 같아? 화이트가 더 이뻐? 블랙? 나는 화이트를 좋아해. 화이트? 야, 진짜 맨날 어떻게 흰차만 타면서 흰차를 좋아하냐?
흰차가 눈에 잘 보여.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잘 보이고, 그렇지 않아? 요 흰차 같은 경우는 일단 장점이 요 H마크가 좀 덜 보여. 블랙 잉크 에디션을 굳이 옵션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 고르신 분들 많겠네. 또 막상 흰색을 보니까 흰색도 나쁘지가 않네요.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블랙이 정말 인기가 많을 거예요. 이건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아까 그 블랙하고 흰색 중에 어떤 게 더 이쁜가요? 이거요. 역시 여자의 눈에는 어쩔 수가 없구만. 근데 흰색은 확실히 더 넓어 보이고 존재감이 더 세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앞에는 DRL 램프가 유지가 되다가 이쪽에 그라데이션이 살짝 되면서 이게 턴 시그널로 내가 이게 만약에 그냥 반짝였잖아 그럼 또 한마디 했을 거야. 여러분들 저 현대 무조건 막 칭찬하고 이거 아니에요. 저 아이오닉 얼마나 깠는지 아시죠? 근데 괜찮은 건 괜찮다고 해요. 요 턴 시그널로 요즘엔 놔주지 않으면요 되게 좀 경박해 보여요. 요게 또 뒤에선 어떤 모습이냐, 뒤에는 어디가 나오나요? 야, 여기도 원래 여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요쪽에 이제 밑에 숨어져 있다가 요즘 대세 라인이잖아요. 약간 아래에 있구나. 저번에 레인지로버도 막상 뒷모습 보면 어디서 램프가 나올지 모르겠죠. 얘도 요 밑에 라인에서 나오게 돼요. 요쪽은 항상 이제 빛이 나고. 요즘 차가 보통 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는 요 밑에다가 굉장히 잘 숨겨놔서 디자인적인 요소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캘리그래피 모델이기 때문에 요 시트가 이 캘리그래피 시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캘리그래피 모델이 아닌 시트는 요게 좀 밋밋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트부터는 뭔가 고급 차의 느낌이 좀 나죠. 이거는 보스 오디오, 이건 오디오 옵션이 안 들어갔나? 요쪽에 이제 보스 오디오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쪽에 보스라는 글씨가 없네. 아, 여기 들어가 있네. 저기 써 있네. 저쪽에 이제 보스 이제 오디오라고 써 있죠. 근데 보통 오디오 옵션을 넣으면 요쪽에도 보스라고 딱 써줘야 이게 탈 때 이게 좀 고급 차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요쪽은 그냥 좀 이렇게 플라스틱 마감을 한 게 보이고 요번에 아이오닉부터 좀 아시겠지만 요즘 현대차가 다 좀 친환경으로 좀 많이 해요. 친환경 소재로. 그래서 요것도 다 천연 가죽 소재로 한 거거든요. 요쪽 도료도 천연 도료 이런 걸로 다 덮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친환경을 좀 많이 생각을 한다는 뜻이겠죠. 요걸로 좀 홍보나 광고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꽃등심 소가죽이 좋더라고. 소가죽의 냄새. 근데 아무리 봐도 이 키는 키가 근데 어차피 키는 갖고 다닐 일이 없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은 와서 문 열고 알아서 안내해주고 차 들어서 시동까지 다 돼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요즘 시대에 이제 누가 키 갖고 다녀. 이거는 이제 커피숍용이지. 그런데 커피숍에서 이제 그랜저 차 키로도 올려놓진 않겠지. 아까 아무리 차가 우와 했어도 올려놓을 것 같아. 왜요? 어떻게 갑자기 현대편이야? 나 현대 좀 까고 있는데 왜 현대편이지? 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늘 얘기했던 원스포크 핸들인데 송 PD는 어떤 것 같아? 이게 진짜 욕 가장 많이 먹었던 못생겼다고? 역시 차는 실물로 봐야 되지. 막 못생기지 않지 않았어요? 이쪽에가 옛날 1세대 때는 이게 오디오 버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으로 바뀌었고 이게 그때 내가 했던 모스부. 이게 H라는 모스부예요. 그래서 이게 H자가 없는 것만 해도 일단은 나쁘지 않아. 이렇게 셀카는 한 방 찍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신차 샀구나 현대차 샀구나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디자인이요 호불호는 많이 갈리겠지만 사진으로 본 것보단 훨씬 괜찮아요. 송피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이쪽도 그냥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저 핸들 크기도 작고요. 이쪽 부분이 되게 촌스럽지 않아요. 그거 빵 눌러봐. 소리 안 나게 되네. 다행이다. 안 나네. 나 진짜 나 되게 쫄았잖아. 이쪽에 기어 누브 바뀐 거 보이죠? 네, 이게 정말 굉장히 크고 벤츠 같이 또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온 아이오닉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어 누브가 바뀌었거든요. 핸들 옆으로 제 손하고 비교하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커요. 진짜 커. 진짜 커요. 요정 요각으로 보여드려야 되나? 요렇게 있어요. 누르는 버튼이 있고. 이거 어떨 것 같아? 원래 벤츠 썼으니까는. 훨씬 진짜 편해요. 뭐였지? 여기에 적응되면 진짜 편해요. 왜냐면 사실 요쪽에 이제 원래 현대가 버튼식 기어를 많이 썼잖아요. 얼마 안 돼서 다 사라졌어요. 왜요? 안전상의 이유로. 요런 터치식 버튼도 잘못 눌러서 난리인데 기어 누브 버튼을 요런 데다 해버리니까 잘못 누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헷갈려서. 그리고 순식간에 뭐 위험 있잖아요. 순간 조작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버튼식 기어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 플래그십답게 이쪽 의자 옆에 이제 이렇게 전동을 다 해줄 수 있는 이게 이 의자 옆에 있는 버튼이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편하거든요. 편해. 왜냐면은 제 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일일이 들어가서 버튼을 눌러서 다 여기 조수석으로 이동을 해서 버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의자 옆에 버튼 하나 있는 것만으로 정말 편해요. 이 버튼.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 아직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터치보다는 이런 직관적인 버튼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요 차의 딱 시트의 느낌은요. 제가 이제 모든 플래그십 자동차를 다 타보지 않았나요? 최근에 제가 시승했던 G90 있죠? 네. G90 시트 느낌하고 비슷해요. 완전히 의자가 시트가 나를 푹 감싸 안아주진 않지만 솔직히 살짝 튕겨내요. 튕겨내는데 기존 여타의 세단들보다는 훨씬 편해요. 아, 이 정도 차면은 그냥 웬만한 그냥 플래그십 세단보다는 좋아요. 제가 너무 S클래스나 막 A8, 7시리즈 이런 거랑만 비교해서 그래요. 그런 거랑 급이 다른 차거든요. 그리고 G80 살 돈이면 웬만하면 7천대 많이 사거든요. 그것만 해도 요거 풀옵션 대충 하면 2천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같은 가격이라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일단 가격 차가 나잖아요. 그리고 요 고급스러우면 G80에 지지 않지 않아요? 어때요? 고급스러움? 이 시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기어 노브를 이쪽으로 다 옮겼다 보니까 이게 수납 공간 광활한 거 봐요. 짠! 이게 중요하거든. 무선 충전을 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핸드폰을 볼 수 있어야 돼. 굉장히 느낌 편하게 돼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기 무선 충전하는 데가 이쪽에 딱 있고요. 여기 공간 그리고. 여기? 어. 여기는 홀더, 컵 홀더. 그래서 이쪽에는 굳이 어떤 물건이든 여기서 커피를 쏟는다고 바깥으로 쏟아지겠어요? 우리 차 같은 거 봐봐요. 커피 쏟으면 어때요? 시트 옆에까지 넘어가죠. 이 차는 여기 다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이 쏟아지든 뭘 하든 요 안에만 해결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물건이 꼭 커피나 물을 놓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그냥 다 집어 던져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엄청난 수납 공간. 그랜저에서 추구를 하는 거는 이제 이 수납 공간 뭐 이런 걸로 해서 여기 쪽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물건 이거 문을 닫아 놓으면 요쪽에도 그냥 물건을 다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요쪽에도 이제 수납 공간 많죠. 정말 수납 공간에 신경을 쓴 모습이 보입니다. 그쪽 팔걸이 쪽에 한번 손 한번 넣어봐요. 어디에? 거기에. 거기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아, 여기에 그 있고, 위에. 여기도 있어요. 그쪽에까지 수납 공간이 다 있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 그거 안 열릴걸? 아, 그래? 그거 안 열려? 그 수납 공간 아니잖아. 거의 손잡이에 넣으면 되지. 빵꾸 안 뚫렸잖아요. 요 사이에. 그렇죠.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다 수납 공간이 있는 거죠. 켜졌다. 이제 시동을 이렇게. 가시동을 한번 켜봤는데 이쪽이 이제 하나로 다 이어진 마치 좀 BMW의 느낌도 좀 나기는 하는데요. 이쪽에 쫙 이어지고 이쪽에 이제 은은하게 무드램프가 나요. 직관적인 무드램프는 아니고 좀 은은하게 풍겨주는 무드램프고요. 이쪽도 좀 나오는 거 보여요? 무드램프? 네. 요즘에 고급차 하면 이제 무드램프가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은은하게 비춰주고요. 이쪽에도 이제 주행을 하잖아요. 이 세로줄로 해가지고 램프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인터랙션 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가 이제 상황에 따라 막 박을 것 같아. 그럼 빨간색. 그런 거 나 좋아해. 안 박을 것 같아. 그럼 안 박을 것 같으면 무슨 색이어야 되냐? 아무 색도 안 나오지. 막 기본색이 나오거나 그렇겠죠? 근데 이게 좀 한국적인 멋을 살렸다고 하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 나요? 한국적인 멋을 살렸다? 이거 1세대를 오마주해서 더 입체감 있게 표현을 했다 하는데 사실 1세대 디자인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그냥 요즘 차 같지 않아요? 요즘 차 같고 그리고 제가 욕했던 요 택시 미터기 요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하고 저도 사진상으로는 너무 좀 별로다 했었는데 이게 직관적인 버튼이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아니면 터치가 있었으면 나았을까요? 이게 터치잖아 지금. 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왜 일부러 이렇게 하셨냐고. 깔끔하고. 나는 이게 이 직관 버튼이 이런 고급스러운 버튼 재질로 있었으면은 더 좀 플래그십의 고급차 느낌 있잖아요. 그게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튼 말이 안 달리니까 뭐 택시로 그랜저 나오면 이게 말 달리나요? 요즘에 말 안 달리지. 말 달리면서 가격 올라가는 거. 제가 뒷좌석을 다시 타봤는데요. 와 이번에는 진짜 고급의 이미지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좀 안식처 같은 느낌? 그리고 아까 많은 수납 공간 봤죠? 내가 집 안에 있는 가구에 막 수납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많이 했어요. 내가 집에 와서 편안히 쉰다는 느낌? 이런 거를 주려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플래그십의 도시락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그치. 네? 이 정도 도시락은 내가 어디 가서 내가 플래그십 세단을 타고 있다 하잖아요. 여기에 또 인절미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또 이거 내가 뒤에 타는 맛 안 나잖아요. 컵홀더도 이쪽에 이제 딱 들어와 이제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뒷좌석 앉은 사람도 굉장히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그리고 이게 들어왔어요. 리클라이닝 시트. 야 이거 5,000대 그랜저 이게 말이 돼요? 이 정도면 일단 1억은 가야 되거든요. 기본. 이 5,000대 들어있다는 게 이렇게 누워갈 수가 있어요. 이 베개까지. 사실 이거 S클래스나 7시리즈나 가야 있는 옵션이에요. 이거 뭐 다시 당연히 G90이나 가야 있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제가 G80 하극상을 좀 노려본다고 할 수가 있던 거거든요. 와 일단 너무 편안하니까 사실 완전히 롱바디 플래그십 정도로 편안하진 않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최근에 시승했던 G90 있죠. G90의 작은 버전. 오히려 G80 어떻게 자리가 애매해졌네. 그 정도로 편해요. 이거 제 머리 위에 공간 뚫린 거 보여요? 네 보여요. 제가 앉으니까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나 작은데 이 공간이 이만큼 남죠 지금. 그죠?
이쪽에 아까 얘기했던 이 뒷공간을 주기 위해서 이쪽까지 갔다가 툭 꺾여 내려왔잖아요. 거기에다 머리 공간까지 더 준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여타 세단들과 다르게 마치 SUV 같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어요. 원래 세단들은 보통 여기에 기둥 하나 있어서 두 개가 열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하나가 달려 있고, 아까 제가 차체 길이가 5m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휠 베이스도 넓어져가지고 이 실내 공간 넓은 느낌 나요? 나요. 업데이트 받으려면은 정비소 안 가도 돼요. 블루엔지 안 가도 돼요. OTA가 기본적으로 다 돼요. 무선 업데이트. 그래서 무선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요. 뭐 완전 제어, 주차 기능, 뭐 무드 조명, 그리고 저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화이트 쪽에 좀 인기가 많네요. 화이트가 더 확실히 존재감이 더 있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요 마크가 좀 이제 안 보이고 요 그랜저 마크가 요 속에 좀 숨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 디자인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마크 디자인보다. 그 블랙류는 요런 것들이 너무 좀 잘 보이잖아요.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화이트에 블랙잉크 에디션을 많이 고르지 않을까 하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은 화이트 색상을 고른다면 그냥 그대로 뽑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옵션을 넣지 않고. 와, 이쪽엔 거의 투톤 시트가 들어가 있네. 그리고 요거는 좀 관리가 좀 힘들 것 같은 색상이긴 한데요. 이쪽 어떻게 하면은 이쪽은 이제 실내 시트는 이제 베이지, 그 바닥 부분은 다 이제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요. 요 색상도 인기 많겠다. 역시 확실히 아무리 그랜저여도 중후한 멋을 낸다고 해도 요즘에 대세는 정말 베이지, 브라운, 밝은 화사한 실내 이런 것 같아요. 그레이는 좀 그랜저에서 좀 비주류 색깔이 될 것 같죠? 저 원래 그레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가고 위에 노란색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데요? 택시. 택시로는 이거 이 정도면 모범 택시 아니야? 택시 색으로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우리 아버지라면은 영상을 보고 있겠죠? 아마 이런 색을 좋아할 거야. 또 때 안 탄다고, 세차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정말 나이 좀 더 많으신 50, 60대 분들은 이 색상도 많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주력 모델은 일단 내연 기관이 초반에 좀 많이 팔리겠지만 결국 1.6 하이브리드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완전 전기차 시대니까. 그리고 2030년까지 뭐 전기차를 뭐 어떻게 마련한다고는 했는데 아직 그랜저의 전기차 계획은 없대요. 근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일단 연비적인 측면에서 워낙 뛰어나니까, 그래도 저라면은 그랜저를 뽑을 거면 아직까지는 3.5에다가 좀 풀옵션 넣어가지고 5천 중반에 2천만 더 더하면은 제네시스 G80이 보이네. 근데 저는 G80보다는 요 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 G80 갈 돈이면 갑자기 또 수입차가 보여. 모닝 사러 왔다가 갑자기 외제차 사는 격이죠. 요번 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잘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또 시승까지 좀 해보는 줄 알았는데 시승은 아니고 이렇게 구경만 좀 하는 정도였는데 12월달에 또 이제 시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또 운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번 그랜저의 모토가 편안한 승차감, 안락한 고급짐,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운전을 했을 때 얼마나 편하냐, 그리고 내가 송PD 기사가 운전을 할 때 내 뒤에 타 사장님으로서 타고 갔을 때 이걸 정말 기사를 써가면서 내가 쓸 수 있느냐, 우리 또 법인으로 차를 사시는 분들, 회사차 사시는 분들 이 그랜저 지금 관심 많을 거거든요. 이 그랜저를 우리 법인차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건 역시나 시승을 통해서 답을 얻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진 않지만 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 느낌을 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시승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확실히 사진보단 이뻐요. 여러분들 이거 실물을 봐야 돼요.